네,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6개월 만에 했나? 3개월. 3개월도 안 됐지. 7년 동안. 7년 동안 알고 있으면 그전에 그냥 동생 아는 동생. 지나가면서 안녕하는. 안녕을 못 봤으면 어 너 지나가더라 이러면서 그냥 그 정도. 그저 알고 지내던 지인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건 우연히 공연 한 편을 보기로 하면서부터인데요. 사건은 그날 벌어졌답니다. 그때가 여름이었었거든요. 여름인데 신령은 청담동에 차를 옆에다 두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있잖아요. 딱 서 있었고 근데 저는 저 뒤에서 이제 탑에다가 이렇게 가디건을 걸치고 걸어가는데 햇빛이 너무 들어왔던 거예요. 그 햇빛이 문제였던 거예요. 햇빛이 문제였어요. 그래서 햇빛이 쫙 비치는데 너무 예뻤어. 쨍하게 비춰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하게 됐죠.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. 아유, 그때 그 햇빛이 안 좋았어요. 비가 왔어요. 이제. 그렇게 연인이 되고 3개월 만에 웨딩마치를 올린 낭만파 부부. 프로포즈도 특별했을 것 같은데요. 너 집 있는 거 짐 빼. 들어와. 내 옷방 정리했으니까 네 옷방 네 옷 넣어. 그러고 시작됐어요. 그래요.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. 불안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. 밖에서 봤던 뭐 노는 이미지 이런 거 전혀 만나면서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. 20대 때 너무 좋았고 30대 때, 20대 좋았던 거 가지고 조금 먹고 살고 40대가 되면서 훅 떨어졌죠. 사실 힘들 때 결혼을 했던 게 나한테는 신의 한 수예요. 그냥 결혼 안 하고 살았다면 그냥 계속 바닥만 치면서 막 어우 나 왜 이래 막 힘들어. 결혼하면서 어? 또 다른 책임이 생긴 거죠. 식사를 마치자마자 자동적으로 뒷정리를 하는 루키 씨.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좀 한결같은 모습이에요, 제가.